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입니다. 여러분, 은명초 화재 사건 들어보셨죠?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언론을 통한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수박 거닳기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박의 속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재준 교육장님과 이혜영 복지과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은명초 화재 사건 그 후 교육청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서 되고 이 교육의 포인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 이러한 소식이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OST, 이 학교를 위한 온스톱 해결책이 가장 발달한 것이 서부교육지원청인데요. 이 유재준 교육장님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전 직원을 데리고 교육지원청 직원과 서울교육청, 교육청과 같이 연결을, 연락을 취하시면서 현장에 모든 사건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조기 방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겪었을 그 불안과 공포, 다음날 다시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고 했을 때, 등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날, 이튿날요. 근데 과연 그들을 계속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교육장님은 학생들을 위해서 조기방학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부모들 총회를 소집을 하시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기방학이라는 어떤 정책 결정,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재준 교육장님과 이혜영 복지과장님은 이러한 정책 제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OST이고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내세운 이 학교를 위한 내실화, 학교의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 학교 통합 지원센터를 이 건립한 목적입니다. 학교 통합 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도움이가 되는 것인데요. 이 학교에 도움이가 되는 이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얼마나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와 학교 교사와 교장 선생님께 효과가 있었는지 은명초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재준 교육장님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다른 곳을 가지 않고요. 은평구청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조기 방학을 할 것인데 그 학생들을 조기 방학을 하는 그 목적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의 어떤 화재 현장에서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원하는 동안에 조기 방학입니다. 그러면 조기 방학하는 동안에 이 학생들을 교육이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근의 이 학교 교실, 남아있는 교실이 어디에 있는가는 은평구청의 DB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구청장님을 통해서 이 대책본부를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네 곳의 이 교실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그리고 이 돌봄 교실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이 학생들의 이 원래 하던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적응하는 자생력도 늘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학생들을 위해서 철저한 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은명초에 다시 등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어떤 교육의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화재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의 진상 규명은 경찰에서 할 것이고 불이 난 것은 소방관에서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공포와 불안감은 누가 꺼야 할까요? 바로 은명초 이 교사님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은평구청 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유재준 교육장님, 이혜영 예, 복지과장님,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부 이러한 것들은 예, 잘 매뉴얼화돼서 모든 전국의 학교에서 이 화재 사건뿐만 아니라 이 간혹 학교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 전교생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부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는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이 뻗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 매뉴얼이 잘 구성이 돼서 이 혼란이 이 축소될 수 있기를 예, 바랍니다. 제가 좀 어설픈 뉴스 브리핑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은평구청하고 이제 서대문구청 합쳐서 이 서부 지원청이거든요. 정말 놀랬습니다. 이게 조희용 교육감님 새롭게 만드신 부서가 있거든요. 통합교육지원센터. 예, 학교통합지원센터예요. 그 학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 뭐 문제 생기면요. 그 지원청에 바로 연락하면 바로 이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해결까지 해줍니다. 여러분께 이 꼭 유익한 지원청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창훈 보도국장이었습니다.